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이 어제 오후 4시를 기준으로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부터는 백신 추가 접종을 뜻하는 부스터샷이 시작되는데요. 코로나 치료병원 의료 종사자들이 첫 대상입니다. 이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이 시작됩니다. 대상자는 코로나 치료병원 종사자 4만 5천 명입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일 사이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대상자로 추가 접종 역시 화이자 백신입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도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최근 돌파 감염 사례가 늘면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은 현재 정해진 일정대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 각국의 동향이라든지 방역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 자문단은 현지 시간 11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백신 접종으로는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이유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젯밤 9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1,274명을 기록해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3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